여러분, 1921년 3월 26일 일본의 한 가정집에서 우렁찬 사내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이 사내아이의 이름은요, 히로시. 그리고 이 히로시는요, 태어난 후에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1951년경 아리따운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됐고요. 이 아내가 임신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몇 개월 뒤인 3월 26일 이 히로시 본인의 생일을 또 맞게 됐습니다. 만삭의 몸이었던 아내는요, 되게 무거운 몸으로 자기의 이제 남편의 생일을 소소하게나마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자그만하게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여보, 생일 축하해요. 아유, 뭘 이런 걸 준비했어. 몸도 무거운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 순간 만삭이었던 이 아내한테 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3월 26일 저녁 첫 사내 아이가 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아들과 아버지의 생일이 같네. 같은 3월 26일이었던 거예요. 이에 히로시는요, 아, 우리 아들이 아무래도 복덩이인 것 같다.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같은 날짜에 태어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정말 인연이 깊은가 보다, 신기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히로시의 아들 하야토는요,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어엿한 성인이 됐고요. 좋은 신부감까지 데려와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도 매번 아버지 히로시와 아들 하야토는요, 항상 생일을 같이 지냈었다고 해요. 아, 어릴 때만 해도 생일을 아버지와 이렇게 함께 지낸다는 게 뭔가 맛있는 것도 두 번 먹을 수 있는 거를 한 번만 먹게 되고 내 생일이 묻혀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버지와 생일이 같다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아들은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야토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뒤에 1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 아내가 또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또한 아들로 태어난 날이 3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본인, 이렇게 3대가 다 3월 26일날 태어난 거예요. 생일이 모두 같은 거죠. 이때 이 사실은요, 일본 내에서 엄청 화제가 됐었대요. 그래서 일본 여러 프로그램에서도 특이한 가족으로 소개가 많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태어난 3대 아들 하루키는요, 또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루키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인 이 히로시가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임종을 눈앞에 앞둔 상황이었어요. 이때 히로시는 가족들을 다 모아두고요, 자기의 마지막 유언을 힘들게 남겼습니다. 나는 내 아들 하야토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내 손주 하루키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다. 그것도 3대가 같은 날에. 이거는 하늘이 우리 가문을 특별히 사랑한다 라는 증거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손주 하루키의 아내가 될 쿄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기로 했으니까 내 부탁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구나. 꼭 4대까지는 꼭 같은 날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것 말곤 바라는 게 없다 라는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렇게 손주 하루키와 쿄코는 결혼을 하게 됐고요. 이 쿄코 입장에서는 좀 이 할아버지의 유언이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월 26일 날 꼭 맞춰가지고 아이를 낳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준비 기간부터 날짜를 하나하나씩 다 세가지고요. 이날 남편이랑 관계를 가져버리면,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3월 26일 날 아이 못 낳는데? 아, 안 돼, 안 돼. 지금 관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관계 안 하고요. 지금 관계를 딱 해서 임신까지 딱 가버리면, 아, 3월 26일쯤에 낳을 수 있겠다. 이런 날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날에만 부부관계를 가지고
되게 계획적으로 실행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간절히 원하면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의외로 임신이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반 포기 상태였는데 2006년 기가 막히게 딱 두 줄이 뜬 거예요. 이 부부에게 새 생명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3월 26일이 아니야. 4월 달로 나오는 거예요. 어? 안 되는데? 저희는 무조건 3월 26일 날 나와야 돼요. 안 되는데?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 낳는다라는 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뭐 내가 내일 낳을 거야 하면 순풍 내일 낳고 막 이러나? 아니잖아요. 이에 이 부부는요, 출산 예정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민간 요법뿐만이 아니라 가벼운 운동 등 뭐 여러 가지를 총동원을 했습니다. 4월달이 예정일인데 3월달에 나와야 되니까 3월 26일. 하지만 3월 25일 아침까지도 아무런 진통이 없어. 아무래도 원래 예정일인 4월달에 나오려나 보다. 그냥 포기하자. 그냥 아기가 건강하게 나오면 되지. 그런데 3월 25일 오후 1시쯤에요 갑자기 쿄코한테 조금씩 진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출산의 징후가 나온 거죠. 그렇게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고 장시간의 진통 후에 아예 진짜 출산이 임박해졌는데, 아니 이 아내 쿄코가 아이를 안 낳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간호사랑 의사가 막 산모님 힘주세요, 막 좀만 더 힘주세요 막 이러는데 쿄코가 아직 안 돼요, 아직 낳으면 안 돼요, 참을 거예요, 안 낳을 거예요 하면서 힘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참는 거예요. 되게 아이한테도 산모한테도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흘러서 귀여운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모 아이 모두 건강하게 출산을 했어요. 당시 아이는 아들이 아닌 딸, 그리고 이 딸이 태어난 시각은 기가 막히게 3월 25일 저녁 12시를 넘긴 12시 30분에 태어나가지고 딱 30분 넘겨가지고 3월 26일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총 4대가 무려 모두 3월 26일로 생일이 갖게 된 거예요. 우연에서 시작된 이 전통은요, 후손의 노력으로 4대째 이어졌고 이 일로 인해서 아시아 최초로 가장 많은 세대의 생일이 같은 가족이라는 타이틀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태어난 이 딸의 입장에서는요,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다 생일이 3월 26일 같은 거예요. 믿기 힘든 이 이야기는요, 실제가 옆에 기사입니다. 제가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좀 깨지기는 하는데 실제 이 가문의 사진이에요. 여기가 조금 깨지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기사로 쓴 거고요. 생일이 4대째 같은 집안이 있다. 생일 때가 되면은 무슨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한 기가 막힌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